자, 우리 두 분이 좀 상대방 손을 보면서 엑스트라 꼬시고, 예. 먼저 장담면서 전이야, 자! 가져가, 맺어라! 하여튼, 강경구 지혜자는 성화 꾸이 멘트하면 다해 참, 덕이 있으시네. 으이야, 차! 강력한 불치기대가 수차이들. 자, 저 좋은 팔각의 승철이가 불치기를 하는 그런 성향을 받아놨으니 아마 토박달들을 몇 번은 했습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상승세의 기운을 타고 있는 고질러. 자, 노장의 모습. 완벽한 방어를 걸었던 승철의 한파 승부. 자, 앞으로 가볍게 부딪히는 고질러. 승철 꼭 고질러 들어오세요. 꼭 고질러 고질러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자, 지금 승천의 골강이 워낙 크고 앞으로 오가 있기 때문에 고질라가 지금 좌우 원투펀치를 치는 부분이 굉장히 난감하고 비틀이 없어. 저 큰 불로 딱 접근들을 해서 골강이로 상대방의 골구를 자기 골 위로 딱 올려놓는 거 할 게 없어. 미에 삼천이냐 백기에 고질라냐. 고질라는 이제 한참 펜슬을 해야죠. 고질라는 한 5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삼천도 이제 한 12살 정도 됐어요. 자, 저 큰 불로 고질라의 짧은 볼의 펀치를 딱 감아놓은 삼천이죠. 방어를 잘하는 선수들 보면 매진할 그런 공간과 타이밍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 끝풀을 가지고 있는 승철이가 좌우 흐름이나 후려치기, 그리고 올려치기, 비껴들치기라는 것을, 불치기는 여러 가지 기술을 장착했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선수가 됐습니다. 아쉽게도 불치기 기술은 아직까지 견디지 않았어요. 나쁜 말이라 신중하죠. 저도 펀치 연구 실수가 연락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고질라가 지금 펀치를 치고 싶은데 사실 그 타이밍을 잡지를 못하고 저 보세요. 뿔에 딱 걸려버렸죠, 큰 뿔에. 그러니까 지금 고질라도 뭘 할 게 없어요. 강하게 압박하면서 펀치기 하면서 몸을 감아서 울적으로 몰아가는 게 고질라의 이게 특징이 하나인데 어떻게 크게 공격에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저 승철의 크고 긴 뿔과 때문에 공격이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전국에 있는 그런 한강급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방어를 잘하는 선수를 보더라도 승철이도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완전 방어형에서 보죠. 이 선수가 이제 불치기를 제가 하는 걸 딱 한 번 봤습니다. 2018년도 저울 때인가요? 그때도 아마 통합 준수를 했을 거예요. 그때 불치기, 후려치기 한 번 걸 딱 보고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찍어 누르는 부분은 저큰 부분인데 찍어 누르는데 그 부분은 잘 안 나와요. 힘이 엄청 좋은 선수입니다. 사람들이 일자라고 해서 가슴과 허리가 똑같이 일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힘을 잘 씁니다. 그만큼 가슴과 등의 두께도 높고요. 그리고 목도 굵습니다.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장사의 고질라라고 그러는데 고질라가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 강력한 오른손 펀치 한번 움찔하는 승천.
저는 접근된 상황에서 펀치를 칠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오랜만에 고질라가서 파워 있는 펀치를 강좌님 쪽에 한방 집어넣었습니다. 이복식 위원님, 이 경기는 좀 시간이 갈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고질라는 그렇게 오래 하진 않는데, 오늘은 3층을 받아가지고 좀 오래 갈 것 같네요. 이 소금도 그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 상대성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승철이 이제 종합적으로 지구력을 저희가 보지고, 전성이 때가 35분에서 38분. 이 정도까지는 지구력이 컸더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난이도 차고, 약간은 좀 지구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자, 우리 또 12살 장면에서 체력이 좋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리를 잘했다는 그런 증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강병구 지회장님은 기분 좋겠어요. 뭐, 서선이도 머리 안 되는 수가 없습니다. 서진원도 이 흥겨울에서 키운 지가 제가 알기로 40년 된 거 엄청 됐어요. 저 서진원 것도 개비라서도 잡힌 전선이 있었습니다. 대박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대박입니다. 자, 접수 비를 붙이는 권진라 힘으로 갑니다. 승채이가 살짝 중앙으로 돌아올려 못 들어온다. 좌우로 불을 걸어서 계속 밀어붙이는 권진라 빙글빙글 시계 반대방향으로 살짝 불을 걸어서 중앙으로 내려나게 들어가는 승철. 권진라가 승채 보고 형님 나이 좀 많이 먹었잖아. 내가 힘이 좀 딸리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선수가 다시 한번 슬금슬금 중앙자리로 살짝 들어가는 승철. 이럴 때 관중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고. 자, 이 백선보다 울장으로 딱 몰리자 반대방향으로 좌우로 흔들어서 시계방향 또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중앙자리로 살짝 들어옵니다.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중앙자리가 왜 중요하냐, 어제 오신 분들은 뭐 설명을 들었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자리는 이쪽 경기장의 소들은 자기 중앙자리가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예, 중앙에 있는 사람이 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앙자리가 그래서 합성하는 그런 하나의 본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앙에서 상대방한테 몸을 빼앗겨서 울장으로 밀려도 방어할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상대방을 밀어붙여서 공격하는 것도 힘이 덜 들다는 얘기입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밀고 올라가면 공격하는 자가 훨씬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공수가 뭐니 해도 유리하다. 그리고 이 자리의 중심은 나다.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계속 중앙대를 고수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경기를 운영을 할 줄 아는 선수는 중앙자리로 딱 돌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밀어내는 그런 경기를 할 때 승부의 결정타에 조금 더 이롭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조금 경기를 할 줄 아는 선수는 계속 중앙으로 돌아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 두 수업하는 시간 9분 지나고 있습니다. 9분 지나고 경기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권진라가 중앙자리를 차지하고 자, 승철이가 다시 한번 중앙자리로 돌아오는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응원하는 우리 운영님들도 이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예, 응원하시는 분 역할이 한 20분 정도 됩니다. 계속해서 어느 장소, 어느 위치에서 내소가 불장으로 밀렸을 때 중앙에 있을 때 어떻게 응원을 하면 내인 서 있는 자세가 자리가 어디인지도 위치 선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쪽으로 보내서 협박해 드리는 고질라 승철이도 능력이 아주 좋죠. 완전 병원에 선수님 방어 하나 만큼은 전국에서 탑시간에 많이 들어서 자 소등도 예, 가스가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승철이의 자세를 보시면 앞다리의 간격은 좋고 뒷다리의 간격도 좋습니다. 지금 뭐냐 힘을 딱 써서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중앙에서 앞다리를 넓게 벌리는 게 보통이죠. 방어하고 선수. 근데 울전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앞다리와 뒷다리 간격 사이도 굉장히 폭폭이 좁아집니다. 그만큼 울장에서 빠져나오는 쪽에 예, 위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시기입니다. 때로는 어이야! 자, 뚜껑 들리는 시철! 자, 일단 위치는 지금 고질러가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밀고 들어가는데 갑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반대 방향으로 다시 살짝 돌아온 시철! 슬금슬금! 그러나 다시 압박하는 고질러! 박수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서는 두려워. 울장을 모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승철이다. 어떻게 했었는지 울장적으로 힘으로 한번 해보니까 그런 뜻입니다. 불치기가 지금 승철이한테는 여의치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힘으로 한번 밀어서 울장으로 한번 몰아보겠다. 이게 지금 고질라의 작전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한 12-13분 됐나요? 네 11분 30초 자 11분 30초 10분이 넘었습니다. 관중 여러분 두 선수에게 응원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저렇게 압박을 해서 계속해서 고질라가 울장머리를 실패하게 되면 체력 소모도 굉장히 큽니다. 계속해서 승철이가 버티는 지금 나이가 왔을 때 이원이 힘은 고질라가 할 수 2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승철도 뭐 힘이 그렇게 부족한 건 있는데 고질라가 더 좋다고 아무래도 적고 지금 상승세 기운이 있기 때문에 힘은 조금은 나을 겁니다. 그래도 좀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자 그리고 일단 경기 주도권을 잡는 데는 통하고 있습니다. 은장으로 가느냐 이번에는 들어오는 쪽 반대 방향으로 볼을 딱 걸어서 밀어붙이는 권진아 자 조금씩 조금씩 갑니다. 울장이 한 5m 정도까지 갔는데 불을 걸어서 야차 살짝 다시 한번 눈을 보고 바로 들어가는 권진아 자 이제 3m 정도 남았어. 과연 울장물이 될까요? 다시 한번 신호를 걸어가면서 다시 한번 강한 힘을 쓰고 야차 훔치기 한 바 고질라가 저렇게 시간을 잠깐 오래 걸리면 또 이상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압박하는 고질라 3m 정도 남아있고 승철이가 과연 다시 빠져나올까요? 보겠습니다. 자 도수만화 시간 13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하면서 강한 힘을 다시 쓰기 시작해 결국은 이런 히스를 했습니다. 네, 13분 32초 들어보겠습니다. 자, 선수도 잘했죠. 네, 백전 노장인데 열심히 했습니다.